아니면은 여기 양보 말 양보 말 아니에요? 홀스 아니면 슈발 슈발? 한국에 3년 넣었는데 보통 그 밖에서 그릴 때 그 뭐 프랑스어 많이 볼 수 있어요. 진짜 궁금하니까 오늘 우리 팀이랑 게임 하려고 해요. 우리 그 우리 밴도 집에서 할 수 있어. 그래서 우리 밴 같이 해볼게요. 본조만 이 알아요. 봉주, 헬로, 니하오, 안녕.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단어 알아요? 몰라. 오케이. 오케이.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한국 한국처럼 인사할 때 Bonjour, je m'appelle Marc, je suis français. 그냥 안녕하세요. 저는 마크입니다. 한국 한국. 도전 한국인. 프랑스 사람입니다. 이런 거. 보통 한국 사람들이 Bonjour 할 때 이렇게 Bonjour를. 봉주를 안 해. Bonjour. 우리 봉주를 헬로인데. 야, 우리 저는 봉주를 헬로. 근데 진짜 발음하고 싶으면 봉주를 안 돼. Bonjour. Bonjour. 아. 그 다음에 이름이. Je m'appelle Soi. Je m'appelle Soi. Soi. Okay. Je m'appelle Soi. 우리 팬 여러분. 맞아요. 우리 팬. 우리 팬 여러분. 저희가 스튜디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구도가 바뀐 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배워볼게요. 이거 프랑스 단어 맞추는 게임 준비하면서 봤는데 한국에 진짜 프랑스 말로 된 브랜드가 엄청 많더라고요. 오케이, 제가 퀴즈 낼게요. 첫 번째 에뛰드 하우스. 에뛰드 하우스. 영어로 에뛰드 하우스. 근데 우리나라에서 H 그 발음 없으니까 에뛰드 하우스. 에뛰드 하우스. 오케이. 에뛰드가 무슨 말이에요? 에튜드 공부. 공부? 공부 하우스. 오케이, 공부. 마크랑 거리가 먼 단어. 공부. 오케이, 두 번째. 오케이, 두 번째. 두 번째. 어,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. 슈크림. 슈크림? 프랑스 발음. 프랑스 발음. 슈크림 아니에요. 슈 알라 크렘. 슈 알라 크렘. 슈 알라. 이번에는 오케이.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빵집. 오케이. 뚜레주르. 오케이. Okay. 뚜 잘했어요. 레 괜찮아요. 주르 안 돼요. 뭐죠? 아, 아까 이 뚜레주. 맞아요. 오, 진짜 잘했어요. 친구랑 연습하다. 그래서 뚜레주. 한번 들어볼게요. 뚜레주. 아 맞아요. 뚜레주. 뚜레주 일단 매일 그 무슨 뜻이에요? 매일. 매일. 프랑스말로 뚜레주. 빵. 그럼 빵이 프랑스말. 사주세요는 어떻게 말해요? 실. 실. 드. 드. 플레. 플레. 오케이, 다시 한 번. 아, 실 드 플레. 실 드 플레. 실 드 플레. 실 드 플레. 맞아요, 실 드 플레. 아는 사람 얘기해, 실 드 플레. 근데 실 이렇게. 이렇게 하면. 우리 팬, 제가 프랑스 말을 마크한테 배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마크가 발음하는 걸 듣고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같이 맞춰볼까요? 다 맞출 거야. 오케이. 먼저 몽블랑. 아 너무 쉽잖아. 몽블랑. 아 이거 저 신할 때 쉬운 거. 근데 한국 발음 어떻게? 몽블랑. 몽블랑? 몽블랑. 아 비슷해요? 몽블랑. 오케이. 하나 더. 그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한주에서 살았어. 그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어. 근데 먼저 le coq sportif. le coq sportif. 제가 아는 브랜드예요. le coq sportif. 그러니까 한국에 진짜 유명해요. 진짜 유명해. le coq sportif. le coq sportif. 나 진짜 몰라.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le coq. 아, le coq. le coq. 진짜 한국. 무슨 뜻이에요? le coq 그냥 닭. 닭. 아니 남자 숫닭. 왜 수컷 닭이 운동을 하지?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엄블렘처럼 아니면은 여기 영어 말 이 영어 아니에요? 홀스. 오케이. 슈발. 슈발? 슈발 아니 아니 슈 슈발 슈발 예 슈발 이게 뭐예요? 말
물어봤어요. 저 슈갈디예요. 돼지는 프랑스말로 뭐예요? 프랑스어? 소이. 진짜 좋았어. 진짜 좋았어. 고숑. 고숑? 고숑. 마크 고숑? 괜찮아요. 상관없어요. 우리 밴 짬 이었어요? 고숑, 소이. 비슷해요. 잔인해. 아, 아름답다 뭐예요? 저는 예뻐요. Je suis moche. 뭐예요? 모시? 저는 못생겼어. 잘 배우면 다시 한번 인사해야 돼, 우리 밴. Bonjour. Je suis un peu plus de temps. Je m'appelle. Ok. Je m'appelle Sohi. Ok. Je suis Kore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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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Mais nous, les fans, intimidez. Sohi, cochon, pistez. Nous, les fans, que Français, vous voulez dire, il y a une option. Mais que le bruit est trop grand. Ah, ok. 고숑 고숑 땡물이 있었니? 내가 막 오케이, 우리 팬들이 브록스 배우고 싶으면 이런 영상 보세요. 왜냐면 발음 잘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 배울 수 있어요. 인사도 할 수 있어요.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프랑스 말을 배워본 적도 없고 프랑스 사람이 하는 이제 이런 찐 발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좋았는데 기억은 나지 않아요.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네. 연습해야 돼. 네. 연습해야 돼요. 네. 오케이?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. 아 안녕. 이거는 프랑스 말. 아 프랑스 오케이. 마지막에 오버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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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요. 오버부아. 하나, 둘, 셋. 오버부아. 우리 팬 오버부아. 오버부아.